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더불어민주당 화산과학 이제 평당원이네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입니다. 네. 오늘 저기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사회자가 없으니까 제가 모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그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우수 지역에 내상 타고 4월 말 5월 15일 보고 이제 사고 지역위원회로 지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또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이 당의 화합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그 화성 그 희망시민연구소를 지지자들하고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해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건 여러분들 2015년도에 그 SBS 대학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그때 이제 그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종의 이름이 이도죠. 이도. 이도가 이제 고시장에서 그 이렇게 고시장이 어떤 곳인가 구경을 하는데 그쪽에서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도전이의 질족화가 거기서 이렇게 쭉 일필지로 쓴 내용 중에 하나가 꽃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치가 저는 여기서 꽃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2016년도 3월 거의 권력의 이인자하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이 이쪽에서 그 거의 뭐 30년 이상 특정 정당이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 도의원 다 배출했고 우리 당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많은 그 지역에 그 민주당의 세를 넓혀왔습니다. 이제는 그 민주당의 세를 더 넓힐 때지 우리 같은 민주당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사실은 기자회견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지역위원장 그 또 김용희를 무너뜨리는 게 오직 그 정치인 양 착각하는 일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민주당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 힘들다 이런 제가 경고도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자 여러분들한테 제 소신을 좀 밝힐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고지역위원회 지정에 대해서 사고지역위원회가 뭔지 정확히 제가 당원 단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용희가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출마할지 안 할지 그것도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당원 단계에서 내가 출마가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부권이 정말 그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 한 시간 전에 차를 한잔 했는데 이 서부권 전체가 공장이라는 거예요. 서부권 전체가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부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했고 그리고 그런 거에 그 시민들을 비롯해서 시의원, 시장님 모든 분들이 서부권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에 네가 국회의원에 출마 의지가 있다는데 그럼 너는 2016년도에 제가 이야기한 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는 컬처 이코노믹스의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대안을 네가 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지지하는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뿌리 깊은 나무 했듯이 저는 이쪽에 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이고 제가 이사 갔다고 그러는데 저 여기서 정치 마무리 할 겁니다. 심지어는 면장님이 전화를 하셨어. 이사 가자는 데 그래서 절대 이사 가지 않았고요. 제가 상계원이란 텀을 둔 거는 어차피 그 당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드리겠고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한 상태고 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 저도 청와대 출신이고 여러분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부적인 어떤 개파 정치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제가 그 불리한 입장에 섰다고 해서
당을 제가 공격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구구절절히 여기서 제 자신을 대변하기도 싫고 또 단체장이 됐든 한때 제가 여기서 정치 지도자로서 일일이 제 자신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인생 공부 철저히 했고 그 다음에 정치 공부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부족하지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고 갈 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아팠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공백이지만 한 달도 한 이상 제가 병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입원도 서울에서 했어야 됐고 그래서 작품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선택이나 이런 거 같은 당끼리 분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손을 긋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요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읽고 여기 사고위원회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도위원들을 공격하고 뭐하고 그건 제가 분명히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루머를 생산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런 정치가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상생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게 제 그 요점입니다. 그 뭐 김용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사고지역위원회를 제가 당원당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저보고 판공비를 어떻게 써가지고 사고지역위원회 여러분 저기 저 원외위원장은 중앙당에 돈 아픔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판공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천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치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중단하고 그리고 나도 미래를 위해서 갈 테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힘을 합쳐도 모자랄 뻔해. 힘을 합친다는 건 자기가 갈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지역위원장은 그 12월 아마 15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인데 12월 초까지가 아마 지역위원장일 겁니다. 그래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도 제 가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희망시민연구소 설립을 통해 화성 서부권의 새로운 대안 및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김용입니다. 먼저 그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날짜는 잊지를 못하겠는데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사고 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이후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화성갑의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의 많은 민원과 현안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화성 서부권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길이며 시민이 아프면 정치는 천배만배 더 아파야 한다는 저의 정치적인 소신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부영아파트 정상화 문제, 산업기금을 매립장 반대 등등 각종 대연 현안에 맞닥뜨릴 때마다 화성 시민의 주권과 이익의 대변자로서 정치적인 계산 없이 신념과 민의에 따라 정치인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것을 많은 시민과 당원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역경을 딛고 서부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9월 8일 화성 희망시민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 서부권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갈 사안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고위원회 지정에 대해 지난 5월 15일 사고지역위원회 지정 후 근 3개월 이상 평당원으로 지역정치를 보면서 사고지역위원회 지정에 대한 각종 축축성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산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당의 화합과 단결까지 위협하며 해치고 있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작년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승리했고 올해 1월 경기도당 우수지역위원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사고지역위원회 선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흐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고 저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당에 대한 결정 수용을 전제로 선당 후사의 입장으로 정치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당원당규의 절차에 따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요 숙명이자 화성갑 지역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리고 그리고 외연 확장을 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선 사고 지역에 내란 당원당규에 근거 해당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시에 사고 지역위원회로 지정하고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원단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징계를 받거나 탈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당무감사 보고서에 의거한 결과인데 중앙당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외 위원장은 중앙당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공리 문제라는 이상한 루머도 당에 대한 기본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적이고 악성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시도위원들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루머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원들의 제보와 노출록 제보 등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위해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의 분열과 화합을 위해 근거 없이 생산되고 자행되는 악성 루머 이제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 지역위원장과 시도위원 사무국장 거기에 더불어 당원들까지 헐뜯는 행위는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전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당당하고 떳떳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두 번째 서북권 지속발전위원회에 대해 화성 서북권은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동사, 축사, 양계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주공리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관리되지 않은 재활용 업체들을 포함한 많은 위험요소들이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수원전 투기행정 화성이전 반대를 포함해서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향남과 남양을 관통하는 서해선 복선절도, 남양어 준설, 또 매송 KT 역사 등등 서북권은 많은 난제와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야 될 많은 그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북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현안을 하나로 취합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공유하는 가칭 서북권 지속발전위원회를 화성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성 희망시민연구소.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아닌 평당원으로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 출마 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화성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각종 서북권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9월 8일 화성 희망시민연구소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채찍 그리고 더불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 혹시 질의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고 지역위원회란 당원당규 그 조직 강화특위에 보면은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첫째는 지역위원장이 대충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죠. 죽었거나 유고됐거나 탈당을 했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형사부모로 고소가 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구금이 됐거나 이랬을 적에는 중앙당에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사고 지역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징계받은 적이 없어요. 알아보시면 제가 형사범이 된 것도 없고 무슨 뭐 중앙당에 투서 하나 들어온 것도 없고 무슨 뭐 여자 문제 뭐 미투 뭐 별의별 얘기 뭐 시도위원들하고 묻고 이러는데 그럼 벌써 징계가 내려져 있어야죠. 그렇게 그런 거는 전혀 여러분들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의원 대의를 치르지 못했거나 지역위원회 구성을 잘 못했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 중앙당에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여기 그때 감사를 직접 받은 분도 있지만 감사 결과에서 어떤 것을 딱 잡아가지고 뭐 실사를 한다고 내려와서 그것이 조강특위에서 결정됐을지 모르지만 사무총장의 시정 요구안도 제가 받은 바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 내 시정을 아니한 적도 없고 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미 알아볼 거는 다 알아보고 조강특위 위원들 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여기 시도위원들이 올라가서 사무총장하고 면담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특별하게 나온 거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여론조사가 잘못 나왔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잘못 나온 기준이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고 지역위원회라는 게 지역위원장이 꼭 무슨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고 지역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루머들이 생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시도위원들이 무슨 뭐 또 그냥 지나갈로 이러는 거죠. 우리 녹취록을 저한테 준 분도 있으면 공천 문제다.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공천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의 부편한테 가서 뭐 여기는 아주 뭐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로서 사실은 그 오늘로서 다 이제 또 새로운 지역위원회가 출발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가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 잘 치리고 당원들이 화합하고 당원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진영 논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기자분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김용희를 여기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혹시나 이건 이제 추측인데 이런 식의 정치는 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다 어찌됐든지 간에 함께 가야 될 세력들입니다. 함께 가야 될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4호 지역위원회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적격자 총선에 나가는데 5년 동안 부적격자로 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집행유예자, 부금한자, 음주운전 세번한자 이런 사람들도 총선 못. 근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선거 때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럼 내보내줘야죠. 그죠?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외조항은 빼고 마치 당원당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 그 징계를 받았다. 내가 뭐 전화까지 그랬는데 그리고 나보고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확인되지 않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치적인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 윗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던 거고 3월 동안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두 번 다시 이 얘기는 꺼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래서 후보자 검증위원회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있으면 검증위원회 통과하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이 그렇게 어수룩한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그 당원들이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8일 날 화성 희망시민연구소를 만듭니다. 이미 저는 그 협동조합 독일정치경제연구소의 이사고 또 2016년도부터 그 어린이 주치 제도를 비롯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여기 뭐 영재발명 프로그램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대회도 김정주 의장 있을 적에 이쪽에서 뭐 한 번 딱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총선엔 제가 반드시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감점이 좀 있습니다. 사고 지역위원회가 돼서 저하고 어떤 사람이 만약 경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득표에 몇 퍼센트를 더 줘요. 그 사람이 만약 100표를 얻었다 그러면 120을 주든지 130을 주든지 그래도 뭐 감점 없어. 하여튼 뭐 그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하여튼 만약 감점을 주더라도 제가 그걸 다 수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끼는 건 뭐냐면 제가 지역에서 4년 동안 이 지역을 닦았는데 이 서구권이 너무 난개발로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지역 같으면은 시청 내 서구권 지속 발전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돼 있지 않고 여기 우리 최청원 의원하고도 고민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구권 지속발전위원회 이거는 제가 그 이런 현안에 대해서 꼭 그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희망시민연구소는 저하고 함께하는 지지자분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지금 뭐 저기 아주 중요한 대안들을 제가 그동안 느꼈던 대안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 우리 당원들한테 좀 제가 그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 한때 지역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원들한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역경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당원들한테. 예를 들면 알지도 못하는 루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꽃을 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신념이에요. 꽃을 따기서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시도위원을 배출한 게 여러분 몇 년이 됐습니까?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지배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야지 약간 올라온다고 해서 꽃만 따겠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해준 기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혹시 지역에 많은 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그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 받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현석입니다. 예예. 지금 당원당규에 유예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지구 지역위원회로 됐잖아요. 그런 배경은 중앙당의 생각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당원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감사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강특 의원들하고 다 들었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시도위원들 중에 그 국회에 올라가서 사무총장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뒷배경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썼지만 한마디만 얘기 드리면, 그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긴 지역을 사거 지역위원회로 만든 예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얘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동탄서부터 화성 지역의 가불병 세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지금 어떻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돌파를 하셔야 될 건데, 네. 경선에 만약에 졌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행보 어떻게 하실 건지. 한현수 기자는 지는 걸 생각하겠지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그때가 잠깐만 드렸다. 그 두째 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 민주당에게 노력해왔던 전 지역위원장과 시도위원, 사무국장, 거기에 당원 더불어 당원들까지 헐뜯는 행위 그만 멈춰야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현재 지금 이게 화성 각 더불어민주당 화성 각 지역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네거티브가 현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3개월 동안에 그런 게 예를 들면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고 지원회가 왜 됐냐 그러면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거티브라고 인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제가 당원들이 화합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원들이 다 얘기한 거. 그건 뭐 네거티브라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용어니까 싸움판이나 이런 판이 벌어졌을 때 얘기고, 아직 판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판은 12월 달에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죠? 판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이쪽에 정치 책임자로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제가 여러 가지 저라고 해가지고 쭉 자료 축적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도 변호사도 있고, 근데 네거티브라는 건 정치판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요. 지금은 당의 화합으로 해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그만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예, 이신재 기자. 네, 화성투데이 이신재 기자입니다. 아까 발언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중대한 거 몇 개를 체크해봤는데요. 당협위원장이 12월 초까지다라고 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건 설은 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 예,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총선에 반드시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내년 그 당협위원장에 다시 그만 하신다는 말씀? 아니 지금 당협위원장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당협위원장이 네. 그 임기가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면 네. 당의 공정성을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에 사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 위원장이나 네. 아니면 지역위원회 했던 분이 이렇게 임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그 이제 아까 얘기한 본격적인 판이 벌어지면 불공정 그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당협위원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지면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와서 당협위원장의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그 정치적인 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가장 궁금한 것은 총선에 반드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경선 출마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럼 무소속으로라도 그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건지 네, 그 이신재 기자님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저 12월 달에 판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할 때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 예. 출마. 그러면 그 총선에 반드시 나간다는 그 말은 어떤 신년의 얘기죠? 신년의 네. 당원 단계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사고 지역으로 지정이 되버리면 5년 동안 그 출마나 이런 부분을 탈 수 없다고 돼 있죠.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예 예외 조항. 이거 당 이게 적용이 된다면 적용이 되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끝머리에. 아, 5년 네. 동안 하지 못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거나 구금을 받거나 음주운의 세 번을 받거나 근데 이제 얄궂게도 거기다가 지역위원장을 사고지역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항에 따라서 열거라고 맨 마지막에 예외조항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설치된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부적격자인데도 이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 때도 있고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당원당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저 민주당에 뭐 알겠지만 뭐 하시는 분이 저기 뭐 구금이 됐고 사면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되면 부적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 당규에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 화성시민 서민규 기자입니다. 그 화성시민 시민연구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알겠는데 예.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그 이 정치적을 역경을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견장을 달고 막 움직여봤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제가 헛고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느 분이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그 저기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지지자 중에. 예, 추진위원장은 뭐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번 때 일요일 날 열렸댔는데 9월 8일 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전에 뭐 무슨 의장을 했거나 뭘 했거나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제 신념이 시민 중심지였어요. 제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그 시민들이 요즘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SNS 시대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SNS가 더 빨리 알더라고요. 금방 알아요. 금방. 그 다음에 이제는 당원 당규가 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처럼 이렇게 카더라 통신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제가 그 관여했다기보다 아이디어도 같이 하는 분들 속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대신 거기서 제가 그 뭐 우리 이름도 여기서 이렇게 회의에서 지었고 거기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서구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년 총선에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누구든지 지역을 위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게 정치의 제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타운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근데 매번 우리 김용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로 뿌리를 말씀하셨어요. 뿌리. 아니, 제가 이런 학생운동도 있고 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판이 김용 위원장이 나는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매번 얘기를 했지만
전투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12명밖에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 지역에서 시의원은 2명까지도 뽑혀요. 그런데 유 위원장님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근데 좀 지금도 또한 뭐 이거 뿌리를 내리자 뿌리는 이미 내려져 있어요. 왜? 세설동도 들어와 있고 향남 이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 약 4년 전에 20대 총선하고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김용 위원장님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아니면 즐긴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 즐기는 것인지 이 판을. 제가 생각할 때 예. 아니 아까 우리 다른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끝끝내 출마를 하신다고.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자초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뭔가 확실한 뭔 연줄이 있어서 그런 대답을 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예. 그,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새설동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이 화성갑에서 내린 뿌리는 바람이 불면 금방 없어진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뿌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자초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또 그 눈이 멀었는지, 그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그걸 즐기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괴롭고 힘듭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그걸 즐겨가지고 제가 그러지는 않고요. 단지 그 전혀 즐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미션에 줄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 지지자분들이, 아, 김용희 너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미션에 줄이 아무리 없어도 밑에 지지자들이 탄탄하면 윗선에서 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윗선에 줄이 아무리 있어도 밑에서 얘는 안 돼? 그러면 그 중앙당이 선택할 수 없는 거. 왜? 중앙당은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도 열심히 했고 중앙당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줄만 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와서 그 당선될까요? 안 돼요. 요즘 시민들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30년 특정 정당이 지배한 지역입니다. 저는 그 정치를 통해서 진실을 찾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 이상이라는 것도 이상이 있어야 정치하는 거지, 맨날 그 저 장사하듯이 정치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정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치하는 데는 제가 늘상 얘기해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걸 보고 내 이해가, 이거 내가 뭐 먹을 게 뭐 있나, 뭐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는 타입이 있고, 이걸 보고 이게 옳고 그른가 봐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너무 옳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띠 맨 거지, 제가 이 나이에 머리띠 매고 싶겠어요? 저도 머리띠 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구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권을 위해서 제가 서울에 가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쉬운 결정이 아니야. 여기 2016년대 내려와서 권력이 서슬이 시퍼란 권력에 2인자하고 싸웠어요. 2인자.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그만큼 당당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지역에 와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께 해준 그 시도위원들 많은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우리 여기 사무국장도 나와 있는데 많은 그 정치가 환멸을 느낄 정도의 그런 정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은 다 내 책임이니까 이제도 그만하자, 그런 얘기. 그만큼 헛소리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뭐 당원당규를 저쪽 어느 쪽에선가 김용이 못 나간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제가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고요. 끝까지 안주할 생각이세요? 예? 끝까지 안주할 생각이세요? 안주라는 건 편안할 안자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고주할 생각입니다. 보통 끝까지 여기서 고통스럽게. 아니 끝까지 총선에 끝까지. 예. 누가 승리하나 선배님 저하고 내기하실래? 네, 내기하시죠. 네, 그러면 나 지원해 주셔야 돼 그때. 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지자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지역위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기자분들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오늘 쓰니까 참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전투비행장 할 때서부터 우리 아까 최청원 의원께서
경기도 브리핑룸을 내가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때도 제가 이렇게 자료가 쌓여 있어도 정치인들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충원 의원이 그 경기도 브리핑룸의 기자들이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 좀 와르르 올려가서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는 맨날 수원전 투병장 많은 얘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역 현안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제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포스터가 깨끗하고 바른 정치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걸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아까 이제 네거티브 얘기도 하셨는데 네거티브는 정치판이 벌어질 때 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아주 이게 부정적인 요소 얘기를 제가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는 이게 당원들끼리 계속 그 인격을 건드리는 듯한 이런 뭐 정치판에 와서 민주당 잘 되라고 이랬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상한 루머 같은 거면 그거 누가 정치판에 하겠어요. 심지어는 여기 아주 혁신적인 세력들도 그냥 탈당하겠다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말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은 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전적으로 옳은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래로 가자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끝까지 제가 갈 거고 제가 메인 언론은 저한테 관심을 잘 안 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화성 서부권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민심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현 장! 이대로 국회로!